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지런히 좀 이렇게 침체제에 있던 그런 운기가 이번에 그 성주 운을 맞으면서 대운을 맞으면서 부지런히 움직일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강해야지 일단은 움직이면서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북한무당 방울동자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가 진짜 처음이라 가지고 예전엔 제가 방송도 많이 나갔었고 했는데 지금 오랜만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거라서 되게 떨리고 긴장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개인 방송 그 플랫폼에서도 방송을 하시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BJ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프리카 방송 그 방송을 하고 있어요. 북한 무당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진 신받고 나서 뭐 1년 동안 쭉 해왔고 그래도 나름 그 아프리카에서도 인정해진 그런 무당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 때 네.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나이들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조심해야 될 나이는 37? 지금 봤을 때 자꾸 37이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37? 37 대박 나는 나이였죠. 그러니까 조심할 것도 있다는 얘기죠. 뭐 사고수나 금전으로 날리거나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대박 나서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네, 조심할 것도 있다. 네, 그러니까 47에는 그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제 10년 주기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반, 안 좋은 것도 반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좋은 거는 좋지만 또 안 좋은 거는 또 이렇게 좀 물리치고 가야지 좋은 거 알고 가는 것도 또 나쁘지 않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건강 쪽으로 조금 이렇게 아프셨던 분들 그리고 건강을 좀 체크를 잘 못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은 조금 이번에 건강검진이나 그리고 이렇게 장 쪽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어장육부 쪽으로 좀 검사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고수 같은 거 그것도 조금 너무 부지런히 다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운전도 하고 가야 되고 제가 운전을 안 해도 뭐 어디 다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또 차 조심하고 이렇게 운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게 뭐 자전거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사고 나거나 그런 쪽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지런히 다닐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7, 47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지런히 좀 이렇게 침체제에 있던 그런 운기가 이번에 그 성주 운을 맞으면서 대운을 맞으면서 부지런히 움직일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건강해야지 일단은 움직이면서도 아프면 제가 아무리 대운이 들어와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7, 47 그분들이 조금 건강관리 좀 하시고 검진 같은 거 미뤄뒀으면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또 없나요? 또? 뭐라 그래요? 어떤 건강적으로 공자 동료님, 선녀님들이 알려주시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어떤 거냐면요. 내가요 아무리 내가 대운이 들어와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해도 그 너무 내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대출받거나 남의 거 빌리거나 그러면은요 그거 갚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거 한해서 그거 가지고서 움직이든 투자를 하든 하지 그거 무리하게 대출받거나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은요 그게 엎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